잔소리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잔소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그런 의지가 좀 없는 사람한테는 약간 잔소리를 해주는 그냥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잔소리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명음 씨한테 가장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너요. 전화가 야 안 보내줘? 빨리 보내줘.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빨리 다음 거 줘. 빨리 찍자. 자 그럼 명음 씨가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과. 네 어. 그렇죠. 사실 명음 씨도 잔소리를 한 번 하면은 이렇게 되게 빡시게 하는 그런 디테일하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빡시게 네. 빠져나갈 구멍을 뚫지 못하게 그렇죠. 사방 여기 다 막아놓고 그다음에 논리로 다 막아놓고 가둬놓고 패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잔소리라는 게 맞아요. 그게 그런 게 있잖아. 그 잔소리가 정말 왜냐하면 이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당연히 쓰겠지만 혹시나 신경을 못 쓰면 어떡할까? 진짜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 그렇죠. 길 건너다가 혹시나 다칠까봐 뭐 가장 먹다가, 따뜻한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잘못 먹었고 배 아플까봐 혹시나 뭐 어디 가서 혼자 있다 아플까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짜 걱정해서 우러나온 잔소리가 아닌가?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다 먹은 사람들끼리 그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케어할 수 있을 때는 사실 잔소리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저는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업을 하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수업에 선생님이 제공해 줘야 하는 어떤 하나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가 식단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잔소리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선생님이 기타를 치는 연습 방법 그리고 연습하는 태도, 애티튜드, 악기와 음악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거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실제로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 사람이 그냥 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월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잔소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엄 씨한테 저는 이만큼의 재화를 지불할 테니 당신은 나를 가르쳐주고 나의 음악과 기타 생활에 대한 잔소리를 해라라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권한을 이임하고 서로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잔소리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위임하지 않은 쪽까지 넓어지는 그렇죠. 순간 이제 그거는 이제 불필요한 잔소리가 된다. 굳이.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기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잔소리를 해달라고 프로페셔널하게 부탁을 했느냐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이 돈은 안 줬지만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조언을 부탁을 했느냐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얘기를 한다? 잔소리예요. 아하. 쓸데없는 잔소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면 잔소리야. 아 이거는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아 너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빠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얘기는 야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어치만 잔소리하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런 딜을 할 수 있어. 그런 딜을 할 수 있어. 야 너 내가 술 살 테니까 잠깐만 나와봐. 술 살 테니까 근데 내 잔소리 좀 할 건데 괜찮아? 그 정도 제안은 할 수 있어. 제안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재화의 가격을 정하는 거는 잔소리를 듣는 쪽. 그 사람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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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일단 그러면 참치를 먹으러 가.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런 정도의 느낌. 자 그렇습니다. 왜 오늘 잔소리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타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뭐 비교 분석하고 뭐 그렇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타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잔소리하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그 잔소리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극대화돼. 하지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 기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맞아요.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귀에 어떤 기준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잔소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잔소리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클릭을 하고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거에 합의를 했다고 저는 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듣기 싫으면 이제 안 보면 되잖아. 맞아. 자 여러분들은 합의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이렇게 두 대. 이게 뭐냐, 깁슨의 이제 히스토리 컬렉션의 명작들인데, 기본적으로 가격은 권속가 기준 700만원대 초중반, 할인가 기준 500만원대 중후반. 그래서 두 개가 거의 체급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어떤 거냐, 일단 둘 다 히스토리 컬렉션으로 상당히 빈티지하면서도 깁슨 특유의 그런 좀 뭐랄까 정체성 있는 꼬장꼬장한 그 감성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아, 둘 다 기타 소리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거 작년 11월에 같은 날 했던 거였는데, 한번 한 주평이랑 점수를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에서 조금 우위였던 거는 배너 J45 모델입니다. J45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할인가 기준 560만 8천원.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너무 많이 나잖아. 지금 못 읽은 숫자를 이렇게. 이거는 명호 씨가 통찰력을 가진 주유. 저는 깁슨의 밸런스 명당. 그래서 9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너 써던 전보 같은 경우에는 유하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었다. 저는 은퇴한 영웅에서 8.5, 8.5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줄평 준 거를 보면은 그 써던 전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얘가 조금 더 꼬장꼬장하구나. 배너 J45가 조금 더 센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J45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목재로 치면 오히려 약간 좀 의외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머지 뭐 형태 J45 형태로 다 똑같고, 탑에 서멀레이즈드 레드 스프루스라는 거 다 똑같고, 그런데 바디가 J45가 마호가니, 그리고 써던 전보가 로즈우드입니다. 그래서 딱 이제 뒤로 돌려서 보시면은 로즈우드와 마호가니의 결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자, 측판을 봐도 측판도 이렇게 색상 차이, 결 차이가 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J45는 마호가니 V 형태의 넥을 가지고 있어요. V쉐입 넥이고요. 얘는 C쉐입 넥입니다. 둘 다 넥 재질은 마호가니고요. 그리고 너트너비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얘는 너트너비가 43.8mm, 얘는 44.95mm로 거의 45mm에 가깝게 되는, 완전히 이것도 사실 핑거 스타일을 하기에 꽤 괜찮은 너비예요. 43.8이면 44면은 네, 거의 비슷한데, 얘는 거의 45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그 어떤 히스토릭에서의 로즈우드 대 마호가니, 그냥 뭐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싸움이지만 가장 재밌는 게 로즈우드 마호가니 붙이는 게. 근데 가격은 로즈우드 쪽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할인가 기준 576만 7천원, 정가로 치면 얘는 701만원, 730만원입니다 자, 이게 그 로즈우드 마호가니 어쿠스틱에서 그 바디 붙이는 게 제일 재밌고, 그렇죠. 일렉 기타에서는 이제 바디로 치면 엘더 애쉬가 제일 재밌고, 지판으로 치면은 이제 메이플 로즈우드가 제일 재밌고, 그게 뭐랄까 진짜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로즈우드는 저희가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어쿠스틱 기타 유저들을 이렇게 뭐 통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예상을 해보면은 로즈우드 대 마호가니 바디 선호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 약 한 7대 3 정도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로즈우드가 조금 더 조금 많은 더 선호도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일단 활용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기름진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녹음을 해놨을 때 조금 더 할 수 있는 포텐이 살짝 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쓰시거나 아니면 꼭 한 대만 놔야 된다고 하면 로즈우드를 쓰는 비율이 조금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의외로 로즈우드 쪽이 좀 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네. 갖고 있죠. 마호가니 쪽이 좀 더 짱짱한 느낌이라,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로즈우드 마호가니의 그 라인업에서의 라이벌 대결과 조금 다른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J45부터 바로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멋지다 진짜 소리. 사운드가 진짜 네. 멋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훨씬 더 부드럽다. 부들부들해. 비단 같은 느낌.
근데 둘 다 멋있다. 멋있어. 자, 그럼 우리가 잘 비교할 수 있게 E 스트로크 열고 바로 열어볼게요. 네. 네. 이제 반대예요. 로즈우드 먼저예요. 네. 확실히 이쪽이 더 약간 짱짱한 느낌이죠. 그죠. 그 하이에서 그 하이미들 사이에 그 그쪽에 약간 그쪽 부분이 쨍한 맞아요. 느낌으로 쨍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얘는 그 미들 쪽이 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근데 너무 있어요. 신기한 게 10수년의 기타 리뷰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타 소리가 뭔가 나무와 그러니까. 이 설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딱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냐고. 근데 또 다른데 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둘 다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고 둘 다 참 멋집니다. J45는 진 명기인 거 같아요. 되게 잘 만든 거 맞아요.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쪽에서 아까 명원 씨가 처음 쳤던 스트로크 포지션에서는 그 느낌이 뭐랄까 두 개가 되게 엄청 닮아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쪽에서 오픈 하이를 딱 치는 순간 얘는 얘가 가지고 성향이 확실히 달라지. 그 하이 쪽에 그 쨍쨍함이 맞아요. 짱 하고 나오고 얘는 그 이걸 딱 치니까 가운데에 그 뭔가 평화로운 밸런스가 싹 밀고 나오는데 두 개가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로즈우드 치고 진짜 중후하고 얌전한 편이고 맞아요. 얘는 마호가니 치고 진짜 짱짱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네, 느낌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꽤 밝아요. 훅 들어가네. 퇴한 영웅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진짜 퇴역 군인인데 약간 막 얼굴은 허허허 웃고 있는데 여기 봤는데 아직도 막 이런 막 이렇고 막 상처 문신 막 이렇게, 이렇게 있고 막 젊었을 때 만났으면 죽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러네요. 다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달라요. 네 느낌이.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봤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비교해서 그 한 줄 평 주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최근에 네. 나온 비교 시연에서 이거는 어떤 뭐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명음 씨도 한번 고민해보고 저도 고민해보고 서로 다른 영역으로 한번 줘보죠. 좋아요. 네. 저는 군인에다 비교해서 드릴게요. 네.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아까 그 은퇴한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J45 마호가니 모델이 이게 마호가니 맞죠 지금? 네. 네. 이 마호가니 모델이 완전 젊은 느낌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음흠. 완전히 막 지금 막 갓 입대한 이런 느낌 전혀 음흠.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은퇴한 전쟁 영웅 음흠. 그리고 여기는 그보단 좀 젊지만 아직은 현역 그래서 현역 특수부대 교육대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현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대장이야? 막 꽤나 그래도 이제 땅이네. 그리고 이분은 앞에 탁 붙어있네. 은퇴한 전쟁 영웅. 좋아요. 저는 차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의 비유를 해서 제가 듣기에는 둘 다 세단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SUV의 느낌이에요. 둘 다. 근데 네, SUV 느낌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죠. 트럭 형태 말고 뭐 쉽게 말해서
패밀리카 같은 느낌의 이렇게 예, 패밀리카 같은 느낌의 SUV라고 한다면 얘는 오프로드 예, SUV 지프라던가 그렇죠. 네, 그런 트럭 형태로 그 트럭 형태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의 SUV가 아, 그렇군요. 둘 다 SUV SUV. 얘는 패밀리 SUV, 얘는 그렇죠. 오프로드 SUV. 그렇죠.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군요. 네. 좋아요. 그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푸근하게 딱 안겨 있으면서 그래도 맞아요. 난 SUV야 느낌.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은 진짜 은퇴한 전쟁 영웅은 패밀리 SUV를 타고 가족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 현역 교육 대장은 군인들을 뒤에다가 싣고 산을 가서 산을 다 죽어보자 이런 그런 거지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약간 다른. 어쨌든 둘 다 중후하고 상남자 같은 멋이 그렇죠. 있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 중에 역시 오늘도 질문.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준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네네네. 저는 요거를 마호가니를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깁슨 J45 느낌은 마호가니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로즈우드 가져갈 거예요. 확실히. 뭔가 이런 느낌의 푸근하면서 되게 진짜 그 멋스러운 그런 고풍선 로즈우드가 하나 있으면 너무 힘이 나지 않을까 느낌이 드네요. 아,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요. 그거는 뭐 고민되죠 엄청. 마호가니. 형은요? 야, 로즈우드 로드 마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한 보면은 4대 0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오늘은 진짜 저가 선택을 하면서도 진짜 고민되는 느낌이잖아요. 고민돼, 예, 정말 고민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호각 뭐 당연히 호각이었는데 그 호각에서 다른 포인트가 너무 재밌어갖고 되게 흥미진진한 비교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40분데 자, 오늘 이렇게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42 배너 J45 배너 써던 전보 같이 재미있게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애들 둘셋 짝지어서 이렇게 저 전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